이거 뭐 했을까? 여기다가 뭐 탈을 얼굴에 뭘 뒤집어 씌웠을까요? 뭘 씌운 것 같은데 얼굴에다가. 이거는 화장을 엄청 하고 요 콧대를 엄청 세웠어. 이게 언제 찍은 사람이야? 이 사람이 1904년에 죽었어요. 근데 요런 화장을 할수 있나? 그리고 이게 뭐냐면 순명황후래요. 1871년, 1904년 전신상이래. 순종 황제 첫 번째 부인. 근데 순종이 1874년에 태어났어요. 1926년에 죽었어. 84, 94, 2004, 14, 24, 52살에 죽었어. 52살. 근데 결혼이 이게 순명이가 72년생이잖아. 74년생. 근데 82년에 결혼했어. 그럼 몇 살이게요? 8살이야. 8살, 순정은 10살에 결혼을 했어. 이게 말이 되냐고. 그 다음에, 제일 중요한 거는, 이게 지금 황후라잖아요. 근데, 이 사람이 1904년에 죽었다고. 순정은 즉위를 1907년에 했어. 그러면, 황태자비를, 황태자비도 이런 황후 복장을 해요? 이게 황태자비 복장인가? 근데 여기서 황후라고 그랬잖아. 순명황후래. 아니, 태자비 때 죽었는데 황후가 되나요? 황후로 뭐 올려졌나? 올려졌나? 왜? 이게 너무 저기야. 근데 여기서 사진을 찍고, 그 정도 여기서 사진을 찍었잖아. 순정도 여기서 사진을 찍고. 가만 있어. 요거하고 똑같은 배경이 있는 사진이 그 정도 있는데. 고정. 요거하고 똑같은 병풍에서 찍은 사람, 요 뒤에. 요거. 요 사람이잖아, 요 사람. 요 사람이 같은 날 찍은 것 같아, 내가 볼 때. 요 사람. 이게 황실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이에요. 요 사람. 요 사람 배경이 똑같잖아. 여기 보도 똑같은가? 이 책보도 똑같은 것 같은데. 여기서 그이 사진도 여기서 찍고 이 사람들도 같이 내가 볼때 같은 날 찍은 것 같아. 같은 날, 같은 시간에. 뒤에 배경, 요거하고 같잖아, 지금. 요거하고 같잖아, 뒤에. 여기 똑같이 해서. 근데 이 사람은 황후가 되기 전에 죽었어. 3년 전에 죽었다고. 근데 황후 복장을 하고 이게 황후라고 그래서 찍었대. 참나, 어이가 없나. 이게 맞나요? 그리고 이 얼굴이 분장을 너무 심하게 한 건지, 분장을 너무 심하게 했대. 뭘 탈을 쓴것 같아. 이거 그 뭐지? 그때 무슨 그림이었더라? 내가 전에 그 귀신이라고 했던 거. 그거하고 지금 같잖아. 귀신 그렸냐고 했던 거, 그 사진 있잖아요. 그거하고 지금 같아, 얼굴이. 이거.
뭐 탈을 썼던지 분장을 너무 심하게 했어. 아무튼 끝.